무조건 원하나나 다 신받으면 대한민국이 신 다 받아야 돼. 정말 신을 받을 거는 틀려요. 가수 연예인들 다 신기 있어요. 고생하지 말고 돈 있을 때 가야 되고. 이번 질문은 좀 요즘 신기 있는 사람들 좀 이런 특징들은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해서 누구한테나 있는 건지 아니면 신기랑 신기 있는 사람과 신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누구나 다 흥이 있고 신의 기운이 있고 느낌 영감 성경지명이 있어요. 인간은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다 신받는 거 아니거든요. 가수 연예인들 다 신기 있어요. 그런데 사람을 보면 신기다 뭐가 좀 끼다 해서 무조건 신받아 이거는 모순이에요.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신을 받을 분은 틀려요. 느낌이 오고 뭔가 현실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내가 또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. 꿈을 선몽을 해준 사람도 있고요.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고통을 많이 줘요. 신을 안 받으면 재산을 날려버리고 아프고 결혼해서 살지도 못하고 남편과 이혼하고 풍파가 장난 아니에요. 파란만장한 그런 풍파가 정말 제자로 가실 분들은 느낌, 영감, 직감, 예감이 100% 맞고요. 그리고 뭐가 해도 안 돼요. 뭘 해도 안 되는 거야. 이거 해도 안 돼. 저 다 망해. 돈 하나도 없어요. 싹쓸이에요. 다 그냥 네, 그냥 망가지게 만들고 몸도 망가져요.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. 그럼 결국은 뭐가 요절해 버려요. 그런데 뭐 안 죽어져요. 그런 사람들은 또 왜냐면 신에서 벌 주는 거잖아요. 너 이래도 안 갈 거냐. 다 미리 벌써 보여주는데 인간이 거부하는 거예요. 나 싫어.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요절해서 죽는 거거든요. 그런 벌전들이 많아요. 대대 손손까지 가요. 그게 진짜 실제로 있어요? 내가 안 하면 내 아들, 딸이 와요. 네, 3대까지 가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내가 길이면 고생하지 말고 돈 있을 때 가야 되고 아닌 거를 갖다 신받아 놓으면 그 사람은 안 돼요. 그리고 신기를 눌러서 업단지나 부처님으로 이렇게 모시는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무조건 신받아, 그거는 잘못된 모순이에요. 요즘에는 뭐 너나 나나 다 신받으라고 그래. 그런데 못 불려요, 그런 사람들이. 말문을 제대로 못 트니까. 아닌데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그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. 반드시 신에게 선택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. 이런 신기 있는 분들이 어떤 걸, 직업이 어떤 게 많으냐면 좋은 직업은 연예인이고요. 두 번째는 요식업. 그리고 이제 뭐 목욕탕 여관, 호텔, 이렇게 하시는 분들. 그 다음에 이제 술집, 그런 데로 또 이렇게 풀리고, 강하니까 사주가. 그렇게 나가는 분들이거든요. 그런 분을 갖다가 잘못해서 신기해서 빨리 신받아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 말문 못 트고요. 이제 힘들어요. 말문을 터야 연금이 나오니까. 이제 신은 받았는데 못 뿌리잖아요. 잘못 받아서. 그런 사람들은 막 후회되죠. 다시 또 원직업으로 가는 거예요. 고통스럽게. 그러면은 누굴 욕하겠어요? 제가 욕먹어요. 불릴 건 불려주고 안 할 건 안 하고 재워야지. 무조건 너나 나나 다 신받으면 대한민국이 신 다 받아야 돼요. 그건 아니에요. 한 번 더 정확하게 심사숙고해서 다 이렇게 분리해줘야 돼요. 선생들이 참고하세요.